이것은 길과 흉을 설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. 무엇을 설명하냐? 인간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. 그래서 합이 좋다, 흉이 나쁘다,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. 합은 묶여서 답답하고, 흉은 깨져서 문제가 되고, 형은 내 환경을 조절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, 내부적인 문제들,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 합충 형파해는 기륭이 아니다. 인간관계의 모습이다. 그래서 충이 와서 나쁘다.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겁니다.